16호 태풍 노루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290km가량 떨어진 해상 인근 지점에서 필리핀 루손 중부를 향해 시속 18에서 19km의 속도로 서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호 태풍 노루의 중심 기압은 91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59km, 140노트로 SSHS 카테고리 분류로 5등급 슈퍼 태풍에 해당하는 강도입니다. 한편 며칠 전과 인근 해상에 순환장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한 96호 열대호란이 지속 발달하면서 제17호 태풍 굴랍의 발생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열대저기압 TD 등급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96호 열대호란은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국제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30km가량 떨어진 해상 인근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심기압 1,3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37km의 수준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 96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주황색 서클에서 오늘 빨간색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곧 17호 태풍 꿀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디의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16호 태풍 노루는 25일 일요일 필리핀 마닐라 북쪽을 지나서 27일 월요일에는 베트남 다낭 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과 29일에는 베트남 다낭 서쪽 약 580km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17호 태풍 굴랍은 일본을 향해서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윈디닷컴의 미국 기상청 GFS를 고려해보면 곧 17호 태풍 굴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곧 빨간색 서클 표시가 된 96호 열대요란은 불과 하루 만에 JTWC에서 다시 TCFA 통보문이 발효되면서 향후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TD 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한반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13호 태풍 무르복의 경우와 마찬가지 경로로 북서태평양 먼바다로 가면서 한반도나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만 태풍의 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